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뉴스민이 점검해온 대구 경북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환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 기자, 네. 뉴스민이 뉴스타파와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이른바 검찰의 금고를 열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한 내용들이죠. 뭐 특이한 점들 확인한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저희들은 대구 경북에 있는 10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과 서부지청 그리고 대구 주변에 있는 검찰청들인데요. 주목할 점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 12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이 누군가에게 1,317만 원을 줬습니다. 대구의 평범한 노동자가 넉 달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받아갔는지는 먹칠을 해놔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지검과 서부지청을 포함한 대구경북검찰청에서는 이 밖에도 1,000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내용이 더 확인이 됐고요. 이외에도 수백만 원 단위의 특수활동비 지출은 부지기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사유와 수령인 정보는 가려서 알 수가 없었지만 검찰은 기밀 수사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입장은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드러나 있는 기록들만 보자면 주요 부분이 먹실이 되어 있고요. 보관도 그렇게 꼼꼼하게 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태우 기자. 예.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10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자료는 모두 없습니다. 증발된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 나와서 검찰의 특활비는 2017년까지는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모두 없애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 공무원들이 또 관청에서 쓰는 그 문건들은 보관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씩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검찰 특활비는 왜 그 예외였는지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7년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때 검찰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특활비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이후에도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는 뭔가 의심적인 내용들이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네. 이성훈 기자. 네. 대구 경북에 10개의 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자료를 공개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 10개의 검찰청이 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자료 증발 문제부터 좀 보면요.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가 없는 문제는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자료가 없는 문제는 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폐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 고검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인 중이다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요. 대구지검 역시 보유하고 있는 2017년 자료는 모두 공개했다라는 입장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청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 포항지청, 경주지청, 의성지청도 9월 이후 자료만 내놓으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덕지청은 2017년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추후에 9월 이후 자료를 찾았다면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지청과 김천지청, 상주지청은 더 상황이 나쁜데요. 2017년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유를 물었지만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찾아도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폐기한 거냐라고 물어도 그건 아닌데 찾아도 없다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안동지청만 유일하게 8월부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검찰 예산 검증 작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한 것도 이른바 이 검찰 특활비가 떡값처럼 쓰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밝혀졌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태우 기자. 네. 특수활동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특활비 원래는 어떻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정부의 그 예산은 총괄을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나 상여금, 또 떡값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검찰의 부실한 예산 사용 실태가 드러나자 그 문제가 되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특활비가 떡값처럼 쓰였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자 한 장관은 그거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검찰의 특활비가 떡값 주듯이 명절이나 또 연말 또 어떤 사람의 임기가 시작되거나 떠나갈 때 이렇게 활용돼 왔다는 것을 뉴스민이 대구 경북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뉴스민이 확보한 10개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지난 69개월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 동안 쓴 약 17억여 원에 달하는데요. 자료 분량만 5천여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활비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를 보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끝나는 고정 지출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쓴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는 모두 45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만 같은 게 아니라 450만 원을 포함해서 9건이 같은 날 집행이 됐는데 금액과 지출 순서가 매달 일치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450만 원, 90만 원,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135만 원, 25만 원, 20만 원, 10만 원 순으로 이어졌고요. 2018년 1월부터 6월 사이 6개월 동안에는 450만 원, 70만 원, 3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매월 공과금이 빠져나가듯이 규칙적인 특활비 고정 지출 내역입니다. 영수증 한 장만 이렇게 남긴 채 같은 날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전달된 이 특활비는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태우 기자, 이게 왜 2018년 6월 이후에는 이런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찾아봤더니 지검장이 바뀝니다. 그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던 시기는 노승권 지검장이 있던 시기인데요. 이영렬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의 참석자입니다. 그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었고 특수본에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는데 노승권 지검장이 거기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해 4월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특수본에 파견됐던 검사 6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돌리는데요. 그때 노승권 특수본 검사가 100만 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찰을 지시해서 이 특활비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개선 방향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노승권 그 특수본 검사는 대구의 지검장으로 와서도 이 특활비를 예전 방식으로 썼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던져주게 되는 거죠. 네. 네, 노 전 지검장이 퇴임 후인 2018년 7월부터는 450만 원 고정 지급 패턴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또 다른 정기 지급 패턴이 보이는데요. 매달 같은 날에 6명에서 8명에게 적으면 145만 원, 많으면 125만 원을 정기적으로 나눠줬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 보이는 이런 정기지급 패턴은 450만 원 고정지급과는 달리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덜해서 실제로 기밀수사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450만 원 고정지급은 10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관적인 지급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짜 기밀수사에 썼는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지금 뉴스민은 10개 검찰청 특활비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범위를 좁혀본다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치 자료를 받았고 여기 특활비 총액이 4억 2,270만 원. 연간 약 2억 원 꼴이라는 건데요. 뭐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 전 지검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용된 특활비가 그중에서 2억 6,544만 원이었는데요. 후임 박윤혜 지검장 재임 기간에 사용된 것보다 약 80%가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 전 지검장 임기 중에는 연말에 몰아쓰기와 지검장 퇴임 전에 몰아쓰기를 한 정황도 발견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용된 특활비를 월별로 살펴보면 고르게 2천만 원 안팎으로 사용된 현황들이 확인이 되는데 2017년 12월에 유독 6,336만 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말 몰아쓰기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6월이 약 4,114만 원으로 뒤를 잇는데 이때 검사장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 6월은 노 전 지검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21일까지와 이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노 전 지검장의 임기 말 몰아쓰기 의혹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한 달에 대구지검이 쓴 특활비 4,114만 원 중 대부분인 약 3,966만 원이 6월 21일까지 사용됐습니다. 특히 고위검사 인사가 발표된 6월 19일부터 사용액이 급증해서 임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사흘 사이에만 2,825만 원을 몰아썼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쓴 특활비 중 약 70%에 해당을 하는데요. 반면에 6월 21일 이후 특활비 집행액은 6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148만 3,960원에 불과했습니다. 6월 집행분의 대부분을 노 전 지검장이 집행을 했는데 노 전 지검장이 기밀수사와 관련 없이 퇴임 전에 전별금 형식으로 특활비를 몰아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자, 이번에 뉴스타파, 이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2017년 12월 연말이죠. 대검찰청이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날 4억 1천만 원을 전국 63개 검찰청에 차등 지급을 하게 됐는데 이 돈을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가 되니까 국고 환수를 앞두고 남은 특활비를 나눠 쓴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이토 기자 발생했습니까? 네,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이 된 2017년 12월을 보면요. 20일까지는 다른 달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21일 날 한 사람에게 큰 돈이 지급됩니다. 1,317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엿새 뒤죠. 27일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이 균등하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대구지검에서 12월 연말에 20명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이게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한 달에 두 번 특활비를 내려 보냈던 그 시기와 같습니다. 결국 그 연말에 제13월에 그 떡값 돈잔치 이게 검찰이 가지는 공통 분모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분석한 시기에 대구지검에 대한 특활비 의혹이 주로 노 전 지검장 시기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상훈 기자,
뭐 노 전 지검장 뭐 취재해봤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노 전 지검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 당시에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문자 메시지로 이어진 질의에서는 특수활동비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 집행되어지고 있으며 매년 그 사용 내역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매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재한 두 기자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